오늘 4월을 시작하며 첫날, 이 복된 날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한달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성내동 성전입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한 주에 한두 번씩은 우리 성내 성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반갑죠? 예, 반갑고 고맙고 저도 여기 설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그런 감격과 감사와 또한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창세기 31장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드라빔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20여 년에 라반 삼촌의 집에서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도망가고 이제 떠나게 되죠. 도망을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헬이 그의 부인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32절 말씀 읽었지만 그 끝에 보면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알지를 못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 삼촌네 집에서 20여 년 세월 끝에 떠날 때 사실 축복과 은혜와 즐거움과 잔치 속에 떠난 게 아니고 마치 몰래 도망치듯이 피난하듯이 어디론가 말없이 이주하듯이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니까 뭐 야곱도 라반 삼촌 만나서 왜 몰래 도망하듯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해명을 합니다. 삼촌이 우리 아내, 가족들 뺏을까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이면에, 그렇게 말하는 야곱의 그 어떤 변명 이면에 뭐가 있냐면, 라반 삼촌에게 말했다가는 또다시 20년을 여기서 보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한수 위에 있는 라반 삼촌의 그 마수 어떤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달리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야곱의 딴에는 머리를 써서 잔깨를 굴려서 두 아내를 설득해서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명목을 가지고 라반 삼촌 집을 탈출하듯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딸이니까 평생 같이 지내온 딸이니까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소중한 것들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뭐 눈에 보듯 훤하죠. 눈에 보듯 훤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드라빔이 뭐길래 가지고 왔을까 이거예요. 드라빔이 뭐길래 그거를 훔쳐가지고 나왔을까. 여러분 이 도적질이라는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19절에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뭐하고 도둑질하고, 네,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은 8개죠? 네, 10계명 중에 8계입니다. 7계가 음란이고, 간음이고, 6계가 이제 살인이고, 8계가 도둑질이라는
하지 말라라는 게 십계명의 계명도 있고, 물론 이제 이 야곱은 한참 모세 전이라 십계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도둑질은 나쁜 거로 이제 인식이 돼 있었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면을 볼 때 이 라헬의 도둑질은 문제죠. 이건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 형제 간의 관계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부모 자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라헬이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라헬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라빔이 뭐길래 라헬은 이것을 도둑질했고, 그리고 이 드라빔이 뭐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읽은 전반의 내용이 뭐냐면 드라빔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몰래 도망갔기 때문에 쫓아온 면도 있었지만 그게 50%라면 나머지 50%는 뭐예요?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빔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말하면 나라의 옥새 같은 거예요. 왕이 옥새가 없으면 왕이 아니죠. 나라의 옥새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옥새가 있어야만 왕의 어떤 신분, 그리고 정체성, 인정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개인은 개인의 그 신분의 정체성을 호패 같은 거, 조선시대는 호패 같은 거로 했죠. 지금은 우리는 주민등록증 이런 거로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라는 그 대표적인 권리, 신분, 자격 이런 것들이 호패제도나 주민증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옛날 과거에 이게 이제 4,000년 전 정도 되는 거예요. 야곱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4,000, 500년 전에 호패를 썼다면 4,000년 전에는 뭐를 썼냐? 별게 없었어요. 그 가문을 그럼 누가 대표하느냐? 형제가 많은데 이 많은 형제 중에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을 누구로 할 거냐? 그게 바로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겠지만 뭐 칼, 가문의 갑오를 가진 자, 칼, 이 칼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 아니면 칼을 가진 자가 족장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족마다 나라마다 어떤 룰이 있겠죠. 이 시대의 이 가문 속에서는, 이 시대의 이 민족 속에서는 드라빔을 가진 자가 이제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가진 자는 큰 몫을 받아요. 여러 자손들이 있을 때 이 드라빔을 전수받은 사람은 두 몫을 받아요. 큰 몫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하고 이 축복권이 있고 지도권이 있단 말이에요. 막내라도 이게 있으면 지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위이지만 야곱은 사위잖아요.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이고 딸은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사위지. 그런데 사위일지라도 드라빔이 있으면 아들이 됩니다. 그 가문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의 재산에 큰 몫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드라빔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장자권을 인정하는 그런 증서 같은 거죠. 예, 증서, 이 드라빔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예, 좀 그 생긴 걸 보면은, 아,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사진 올려준 걸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나무로 깎아서, 보통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요. 근데 좀 비싸고 좋은 것들은 은으로 만들어요. 은으로. 이렇게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족을 지키고 수호하고 그 가문을 보호하는 어떤 수호적인 역할,
이런 것들도 겸해서 하고, 그래서 드라빔을 가진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문의 대장이에요. 근데 라반이 이 가문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라헬이 말없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라헬이. 그리고 이 드라빔은 도대체 야곱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는 좀 파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뛰어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야곱의 피신이, 도망이. 급하게 나오면서 그 와중에 라헬은 드라빔을 챙겨온 거예요. 훔쳐온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고. 그렇다면 라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뭐가 있겠어요? 원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라반이 그 가문의 대표자요, 장자요, 이 모든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증표로서 가지고 있는 그 드라빔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 라헬이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거 가져와 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 훔친 건 잘못이고 문제고, 이게 분명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이고 범죄이지만, 그런데 그만큼 이 라헬의 가슴 속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울분이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혼나봐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라헬과 레아의 가슴 속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과 울분이 있었더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이게 찾아서 보면 창세기 3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나오는데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러고 나서 뭐처럼 여겨요? 외국인처럼 여겨요.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렸다라는 그러한 어떤 아버지를 향한 원망, 불평, 이 가슴 속의 울분, 이런 것들이 아주 역력하게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건 알죠? 그 전에. 예? 아버지가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는 라반을 이용해서 7년을 봉사시키고, 그 다음에 레아를 먼저,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들여보내고 7년도 봉사해라. 그래서 14년간을 이 야곱의 그 육체 노동을 봉사 재료로 그 써서 자신의 재물을 늘린 거. 라반 가문의 재물을 늘린 거. 그리고 그 두 딸들에게는 재산 한 푼 나누어주지 않은, 이런 어떤 면에서는 부모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이 라반의 성격에는 적합한,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고 이 이권을 챙기기에, 그 이속을 챙기기에는 탁월한 머리가, 잔머리가 돌아가는 이 라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한 두 딸의 가슴 속에 분노가 터져 오르는 이런 거. 외국인처럼 우리를 여겼다. 우리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 상황 속에 아버지 혼나봐라. 이 사실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 뭐 먹어라. 뭐 이런 어떤 그 분노와 적개심과 울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은 잘못이에요. 분명히 범죄예요. 문제예요. 그거는 잘못. 그런데 이게 왜 그랬을까를 추적해 보면 이런 가슴 저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범죄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라헬이 이런 일을 했는가를 동기를 추적해 보면 이런
라헬과 레아의 그 인생 속의 비애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과 상처와 아픔에 절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본인도 아주 본능적으로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예. 드라빔을 잃어버린 거예요. 드라빔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야곱은 반면에 이 드라빔을 얻게 된 거죠. 드라빔을 얻고, 근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인간, 그러니까 완악한 인간이 성화되는 가장 그 족장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 죄와 허물 많은 인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풍속을 쫓다가 세상 사고와 입신 양명의 허황된 꿈을 가지고 바람을 잡으려는 그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그렇게 그 애굽의 사상과 바벨론의 그 세속적 영 속에 스며들어서 살아갈 인생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로운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적절하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이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 하나님 신앙의 가문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천적인, 그 이기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 욕망, 그 욕심, 그런 것들이 그 기질과 인격이 점여져 있는, 녹아져 있는 그런 속에,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일말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 나라 안에서도 뭔가 좀 위대해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야곱의 속성이. 그런 와중에 야곱의 초창기, 그러니까 성경상의 초창기에 나올 때 그 근성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 야곱이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 그래서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배고플 때 야곱에게 야 팥죽 한 그릇 줘. 그럴 때 그냥 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형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거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평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죠. 이기고 싶은, 1등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팥죽을 통해 나에게 장자권을 주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 창세기 25장 33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야비하지만 예? 남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계약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형제간에 이룰 수 있을까? 어? 야, 이거 진짜 야비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왜냐면 구두상의 계약 옛날에는 유효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때 이 사람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나이에요. 60살이 넘었었던 때예요. 어린애들이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사리 분별과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때에 합법적인 거래예요. 참 예. 되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볼 때는 합법적인 거래. 그러니까 이때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승인되는 거냐? 언제 그게 그렇다면 이루어지는 거냐? 오늘 이 라헬이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드라빔을 가져오는 불법적인 일을 이가 행하는데, 라헬이 행하는데, 근데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결국은 못 찾고 가잖아요. 라반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못 찾아요. 라반이 못 찾고 그냥 서로 간에 나중에 야 너가 나한테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너 넘어가지 않을게 계약하고 서로 헤어진다고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리고 헤어지고 결국은 이 드라빔은 누구에게 속해지냐면 야곱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가진 이 시대의 족장들은 이 시대의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대표자. 그러니까 에서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팥죽 한 굴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장자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드라빔을 가진 야곱에게로 결국 넘어가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토록 자세하고 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전부 금싸라기 같은 것보다 더 귀해서 다른 것들은 팍팍 줄이고 몇십 년을 한 줄로 그어버리고 말고 그러는데 지금 드라빔 이 훔치고 드라빔 가운데 라반이 찾아오고 이것이 다시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는 야곱은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을까? 여러분 이건 라헬의 어떤 원망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나온 범죄고 도둑질이고 문제죠.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야곱은 모른 채 진행됐지만 결국은 나중에 야곱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지도권을 갖는데 엄청난 보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땐 이건 풀리지 않는 문제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제가 윤리와 도덕과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그 영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라는 거죠. 이루어지는 역사. 근데 이게 과연 라헬의 범죄와 도둑질에 의해서만 이게 그렇게 놀랍게 합력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야곱도 모른 채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라헬에게만 과연 그런 거냐? 야곱에게만 그런 거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적용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도 고범죄를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이거 하면 범죄인데 이 범죄라는 게 꼭 무슨 도둑질만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알면서도 행하는 그것 그게 죄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시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했는데 이거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거 하고 이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닙니까? 적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예? 서약하고 그랬던 그 영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남 모르게 보이지 않게 혼자 그 세계 속에서 그 범죄와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우리를 굉장히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문제 범죄 분명히 잘못됐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어요. 드러내면 까발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나중에 합력해서 그 죄와 범죄 속에 그 음란과 게으름과 그 교만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범벅이 된 죄로 범벅이 된 허물로 범벅이 된 내 영혼이 분명히 그건 대가를 형벌을 받고 죄를 받고 정죄를 받고 대가를 받아 마땅한 그런 일들인데 근데 그것 속에서 다시 거기로부터 일어나서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7번씩 7번이라도 더 저지르는 범죄이지만 그걸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서 의로운 길로 가게 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이 죄가 용서되고 이 죄로부터 좀 더 나아가게 되고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고 그 죄를 다스릴 힘을 얻게 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전부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죄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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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구나. 아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참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이걸 수없이 되씹으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는 어느 날 거기로부터 이겨서 놀랍게도 거기에서 자유해지고 온전해지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문제, 누군가의 허물, 나의 문제, 나의 허물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합해져서 분명히 문제예요. 잘못이야. 잘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라헬이 잘못했잖아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 야곱은 장자권이 인정되더라 이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자세히 기록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드라빔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상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계제도 잘 없었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자리에 이렇게 견고하게 길게 자리를 잡고 지금 거기에 뭔가 영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뭐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는 거?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니까요. 문제라니까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 법적으로 문제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죠. 자,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그런 허물 많은 인생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 이 죄와 허물 일곱 번씩 더 짓는 그 죄악을 디딤판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분량 한 걸음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 이게 합력해서 그냥 우리가 저주받고 그냥 범죄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걸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기가 막힌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되더라. 남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 일들을 이루시더라. 내 문제를 가지고서도 그 일을 이루시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은 알지도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나도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나도 몰라요.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길을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죄 속에서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또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또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분명히 잘못했지만 다시 주님 회개하고 또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그러고 왔더니 어느 날 이렇게 성장을 해버려. 나중에 야곱이 어떤 사람 됐는지 알죠? 기가 막히게 됩니다. 예,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수요 예배 묵상하면서 계속 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변화도 굉장히 놀라웠죠. 근데 야곱의 변화는 진짜 야,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표현하는 말씀이랑 아주 너무 살갑게 다가와요. 이 야곱은. 그래서 오늘 이 드라빔을 통해서 라헬이 훔친 이 드라빔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드라빔은 어떤 용도였는가? 그리고 결국 이 드라빔이 영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의 생애도 우리가 이거 알고 아니
그 이게 잘못이라는 건 알고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이 잘못들이 이 죄덩어리가 합해서 내가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설마 그걸 생각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가는 그런 영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토대로 그 더러운 걸레 같은 진짜 오물덩어리 같은 그 범죄와 죄악과 나의 허물과 쓰레기 같은 그걸 가지고서 재생산을 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선으로 은혜로 기가 막힌 의로 재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을 통해 이루시는 이거는 그러면 아이고 라헬이 그걸 훔치게 만들었네 하나님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을 하나님이 막 그렇게 했네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담이 범죄한 것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럼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종용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죄덩어리와 문제덩어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로 합력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에 생긴 그 흠결 문제를 조각가가 예술가가 아름답게 그 흠과 그 문제 그 결을 잘못된 결들을 기가 막히게 깎아서 예술품으로 만들듯이 우리의 재물과 죄와 허물을 문제를 상처와 고통과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인간 그 내면의 세계를 깎아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기가 막힌 조각가시다. 기가 막힌 예술가시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오늘 이 드라빔이라는 사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이라는 사건을 통해 보고 있고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문제 많고 범죄 많고 주님의 시간을 도적질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을 도적질하고 수없이 그랜 나의 이 더러운 예? 이것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걸 끄집어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이신 주님의 놀라운 영적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 흠결들을 기가 막히게 각인하고 깎아서 조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그 단계로 끌어가실 그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저는 이걸 분명히 회초리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회초리 맞을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깎아서 하나님의 동방의 횃불처럼 타오르는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나라로 깎아서 가게 하실 그럴 흠결과 그럴 어떤 문제로서 주님이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위대하신 예술가시고 조각가시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를 깎아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깎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깎아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서 예, 4월을 첫날을 또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성례 성전에서 아름다운 교회 정경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드라빔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아름답게 조각하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것까지 예술품으로 만들어주실 그 위대하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봄날 정말 다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벚꽃이 피는데요. 마스크 쓰고 나가서 벚꽃 아무리 본들 이게 꽃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갇힌 것 같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드리는 아름다운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나를 깎아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